자, 그리고 그 다음 거. 자, 여기를 완료했죠? 위에 건 다 완료한 거고. 자, 본인인지 체크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뭐, 이거는 너무 쉽죠? 체크를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?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티클 안에 있는 멤버 아이디랑 로그인된 회원 있는 아이디랑 같지 않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쵸? 뭐라고 하면 돼요?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이거를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어디서 해야 돼요? 요 밑에서 해야죠. 널 세이프티한 지역에서 해야 돼요. 여기서는 널 세이프티 합니다. 왜냐면은 여기서 널이었으면은 그 전에 프로그래밍 죽었다 끝났을 테니까. 그 반복문이 처음으로 돌아가죠. 자, 그 다음에 요걸 또 어디다 적용한다? 모디파이. 자, 이거 뭐, 네. 시간 관계상 테스트 생략할게요. 잘 될 거예요. 여러분은 테스트 해야 됩니다. 권한 체크.